진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수가 올라갈 듯 말 듯, 뭐 올라갈 듯 말 듯해요. 이렇게 미울 수가 없고 개별 종목들도 움직임이 더디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짜여진 각본이겠죠. 자, 쉽게 이게 여러분들께 그냥 설명을 하면 이게 뭔 말이어가 돼요. 그래서 손짓을 제가 해야 됩니다. 손짓을 안 하면. 자, 이렇게 만원대인 우리는 윈도우 드레싱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윈도우 드레싱이 뭔 드레싱이냐 자꾸 헷갈리세요. 배당 관련주들을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 사서 올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차피 사서 올리는 걸 아는 상태에서 배당을 받고 우리 힘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 힘으로 돈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자, 밑에서 싼 가격에 사기 위해서 우리 어떡하겠죠? 인둔 물량 지금부터 다 떨구고, 근데 그게 그냥 다 떨구는 게 아니라 빌려줘요, 우리한테. 수없이 많은 주식을. 그 주식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무조건 이자가 좀 들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우리 힘으로 100% 될 텐데, 그러면 만 원에 파는데 주식을 빌려서 5천 원에 갚으면 수익이죠? 자, 윈도우 드레싱 전에 만 원에 바로 주식을 빌려서 팔고, 밑에서 자 갚아버리면 돼요. 근데 갚으면 끝이 아니죠. 배당 관련 주니까 그때 내 것도 사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물론 기업의 실적이 배당이 얼마나 주어지냐도 중요한데요.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공매가 진행되고 나서는 원래 2% 정도 배당 끝나고 28일 날 배당 끝나고 29일 날 이 배당락을 자 해서 당락을 시켜버려서 지수는 하락을 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배당에 대한 전반적인 지수가 떨어지잖아요.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리를 찾아가죠.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이 자 어차피 올라갈 것, 또 그때도 자금을 투입하니까. 근데 최근에 한 2년 정도 콜은 세게 나왔지만 푸시 잘 안 나오는 12월에, 그 이유는 원래 12월 달 이 배당락이 있는 날은 아침에 그 전날 푸스를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있었던, 자, 만 원에 사서 지수가 올라갔다 그러면 지수가 떨어지든 어쩌든 그날 푸스를 손실이 나더라도 덜 줄인 상태에서 지수가 떨어져 버리니까 푸스를 매도하고 콜을 더 사버려야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최근에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마이너스 2%로 시작해야 되는 배당락일 때 좀 덜 떨어집니다. 그만큼 배당을 너무 덜 조절하기보다는 이미 공매도로 많이 하락을 시키고, 자, 그때부터 이미 공매도로 다 수익을 다 챙겨놨어요. 그 상태로 지수가 그 주변이랑 잘 움직임이 없이 떨어진 상태에서 권리락을 시켜놓으니까 뭐 더 이상 하락을 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28일까지 배당을 받을, 자, 여러분이 보기에 배당을 받을 게 뻔하고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자, 당연히 28일 날까지 딱 일부를 사놓고 29일 날 배당 날일 때 그 배당 이외에도, 아, 배당으로 600원 받을 거 주식으로 3,000원 벌어버리면 되잖아요. 올라서 그때 주식을 투입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일조를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으로 자금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사실 뉴스를, 다가오는 뉴스를 맞추라 그러면 살짝씩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터키가 설적 우리한테 악재로 스왑, 그만큼 비싼 가격에 빌려왔더니 참 지금 가격이 싸져갖고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6%에 우리가 이자를 주고 왔는데 지금 이자가 떨어지고 그 가치가, 갚아야 될 돈은 이제 많아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다가온다 그러면 여러분 안심전환 대출도 내년부터 나 슬슬 한번 유로랑 달러를 발행한 채권들도 보셔야 되겠죠. 그게 잘 진행이 되나. 물론 잘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건 철저히 여러분이 진행 과정 속에서도 지켜봐야 되는 게 내 주식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즉 어떤 테마에 의해서, 다 드러난 테마에 의해서 주식을 사기에는 너무나, 자, 이제는 뻔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조금만 공부한다고 알 수 있지 않죠. 그러면 쉽게
쉽게 알수 있냐고요? 쉽게 알수 있으면 내 돈도 까먹습니다. 가장 안전한 건 이자가 적어도, 여러분, 이자, 자, 이자에 너무 목매시지 마십시오. 원금을 잃을 정도로 된다. 그러면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당연히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워런트는 더한, 단번에 한 달에 끝내버릴 수 있는 위험 자산이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과 이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 우리는 강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데, 자, 그냥 손절가를 빚보다 빠르게 잡고 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리고 원금을 잃는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관계도 우리는 철저히 내 계좌가, 지금 어떤 종목이 몇 가지가 빠지더라도 전체 계좌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자, 몰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몰빵을 했었다고 그러면 분산을 해서 오른 것만, 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채권이 돌아가는, 우리보다는 자금력이 있고 정확하게 올릴 수 있는 확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내가 더싼 가격에 확보를 내고 주가를 올려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최대주주와, 그리고 무기명자와 추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나 그 회사체의 미래 가치를 그냥 누구의 말에 의해서만 사서는 안 되겠죠? 철저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이 반전을 하는 게 바로 성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풀도 어느 순간에 예약 매매를 거는 거예요. 예약 매도를 걸지 못하면, 자, 이런 거래량이 작고 시총도 작은 종목이 튀는 거를 매도를 못 해요. 잠깐 갔다 왔더니 팔렸네. 하지만 저희도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서 예약 매도를 다 했는데 팔려버렸잖아요. 그 예약 매도는 내 자산이에요.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예약 매도를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예약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주식을 만만히 본다는 거예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자, 물론 그 시기에 팔지 못하면 그 채권은, 그 회사는, 이 주식은 또다시 이 회사가 추가 발행을 하면 그때부터 리픽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내 재산은 철저히 지키셔야 되겠죠. 오늘 이제 출연하신, 이제 출연이라 그럴게요. 자, 저희 팬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다, 이제 팬분들과 이제 인사를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팬분들과 이제 그냥 쟁의를 한다 그러면 뭐 이런저런 뭐 집안 얘기도 하고 뭐 애들 얘기도 하고 뭐 이러겠지만, 방송을 하면서 중간중간 또 저렇게 뒤에 저렇게 화면에 다 나와 계시는 팬분들께 중간중간에 사실 정말 더 정겹게 인사를 나누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방송을 해나가면서 자 해야 되니까 가끔씩 더 많이 언급을 꼭 해야 좋은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출연을 했는데 저와 함께 출연한다는 그 성취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더 좋은 꿀단지 종목을 먼저 선배이려고요. 자, 하지만 이제 오늘도 약간의 자,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뭐 댓글을 한번 본다 그러면요, 예약 매도를 하는 성풀이야말로 과학입니다. 예약 매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채권을 하나하나 계산을 했지, 그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닌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목표가 터치 꿀종목 성공풀이, 저 어메이징 턴어라운드 이렇게 써져 있지만, 저는 자, 그렇습니다. 뭐든지 너무, 자, 그죠? 짜여진 각본은 싫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씩 팔려가면 즐겁잖아요. 저도 자, 말을 하지 않지만 꿀 종목이 하나씩 예약 매도할 때마다 팔리면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즐겁고, 누군가가 피해를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님 말구식의 종목은 나오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오늘 예약 매도, 자, 자다가 수익 실현 잘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철저히 예약 매도는 수없이 다른 거 없습니다. 첫째, 분산 투자. 분산 투자 안 한다고 한 종목 잘못 들어갔다. 자, 아니에요. 그 종목도 팔리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예약 매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물론 30일부터 90일까지 있으니까요. 30일 때 그냥 클릭해서 연장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예약 매도가 지금 헷갈리실 때는요, 바로 샵 3772에 구미영 치셔도 되고요. QR코드 있잖아요. 거기 딱 밑에 나오시죠? 이게 전화기를 갖다, 그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자, 됩니다. 자, 뭐 굳이 이렇게 방송을 해나가면서 3772
안 올리셔도 돼요. 하지만 자, 감사하죠. 그만큼 372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자, 정확하게 예약 매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꿀 종목 첫 번째 이슈예요. 자, 두나무 관련 긍정적인 소식으로 관련주가 강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대표가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나스닥 상장설에 대해 언젠가 상장할 계획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언젠가 상장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성풀도 상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확실한 뭔가가 있긴 있겠죠. 벌써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버킷 스튜디오 대표가 이니셜 투자 조합을 통해 경영권 지분을 추가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의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저 추가 지분을 확보하기 전에 분명히 어떤 포지션을 취했어요. 그리고 자, 또 보면 코인에 대한 과세 결정이 이루어지자 국내 1위 거래소인 자, 바로 긍정적인 심리유지 뭐 어디요 어디? 업비트요. 업비트를 운영하는 당사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유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기술 투자하고 비덴트가 있는데요. 예전하고 조금 모양이 자, 예전에 나왔던 테마하고는 조금 틀리기는 해요. 지속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하지만 우리가 차트는 매물 때만 보느라고 오늘 차트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반응으로 보면요. 화이팅. 뭔가 있구만 확실히. 뭔가 있을 수는 충분히 있죠. 그리고 5만 불 돌파하면 신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두 개 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차트도 보고 다 그랬지만 이제 조금 더 테마주가 틀려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테마에 대한 게 자, 어떤 뭐 쪽지나 뭐 이럴 것이야 이런 테마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는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술이에요. 두나무 지분의 약 8%를 보유하고 있고 두나무 기업 가치가 10조로 재평가되는 경우 당사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8천억 원으로 상승하게 됨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이 회사는 가만히 있고 어떤 회사를 사들이기 위한 자, 회사가 대출도 받고 주식 담보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주식 담보를 했을 경우에도 떨어뜨려서 올라가는 경우도 그것도 나중에 주식 담보를 했을 때 가장 어떠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알려드리죠. 자, 주식을 담보를 했어요.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바로 올릴까요? 우리가 다 아는데? 다 아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떨어뜨렸다가 올리면 그 떨어졌을 때 자, 담보 말고 더 넌 요거 위에 우리 주식 사면 혼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담보를 10개를 받았는데 더 떨어졌을 때 10개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보는 우리가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풀의 종목 보면 탑업인 출자 및 주식 담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근데 담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봐야죠. 정확하게 어디로 지분이 이루어져 있고 자기 자본 대비 어느 정도나 진행됐는지. 그래서 세 번째 코인 시장에 자 여기 변동성을 보다 보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했지만요. 단순 매출액은 지속 증가에 400억을 초과했으며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조로 재평가된다. 이게 가장 참 중요하겠죠. 그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 자, 일봉이에요, 일봉. 매물대 밑에 살짝 진행이 돼 있습니다. 매물대 밑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차트만 보고 회사를 결정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좀 빨간색, 파란색에 무슨 길이가 어쩌고 뭐 옆에 있던 봉에 뭐 3분의 1을 넘어가고 그건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양운의 매물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통과하기는 쉽고 이 매물대에선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긍정적인 역할에 양운의 매물대가 있는 게 바로 우리 기술이에요. 뭐 일봉으로 봐서는 덜컹하지만 여러분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지금 목요일 날 녹화를 하고 제가 원고는 자 목요일 아침이나 수요일 날 드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차트가 그 전 한참 여러분은 그리고 금요일 쉬고 토요일 제가 그러니 금요일 날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데 주가를 알 수가 없어요. 꿀단지도 그런 영향력은 있습니다. 중간에 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토요일 날 방송 듣고 월요일 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월요일 날 많이 올랐다. 금요일 날 움직였다. 또 제가 원고를 넘기고 나서 움직였다 해도 한 종목 정도는 자 우리가 꾸준히 수익 났다 그러면 버틸 수 있다. 그럼 한 종목 정도는 움직였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십시오. 자 그래서 얘도 주봉을 보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차트는, 근데 차트만 보고 한다. 그러면 그건 조금 어이가 없겠죠. 두 번째, 비덴트예요, 비덴트. 비덴트는요, 자, 메타버스 신사업을 통해서 멀티플 확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좀, 차트가 좀, 막 거꾸로지는 이런 건 아니에요. 당사의 주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펀더멘탈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 않아서 평가되며 향후 시총 3조 9천억 원이 펀더멘탈을 다 반영을 했다 그러면 더 이상 오를 일이 없어요. 다 올랐는데요, 뭘. 다 반영을 했는데. 주식은 제가 채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달달달 떠세요. 회사채를 모른다. 여러분 그 회사채가 있어갖고 그게 주식으로 상장을 하는 거고 여전히 회사채입니다. 회사채가 없으면 상장을 못해요. 그냥 아무나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채권이 주식이 바로 회사채가 있어야지 상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 그 회사채의 자금과 추가 발행하는 채권과 회사의 자금 움직임을 봐야죠. 막 어떤 종목들 많잖아요. 막 물동량이 늘었다 난리를 치는데 한참만 올라가니까 으쌰으쌰 하지만 뻔히 보고 있는 거는 회사채가 뭐 이런 식으로 발행을 했나? 하지만 올라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된다고요?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 팔아 나가셔야죠. 그 채권의 고점을 안다 그러면 하지만 우리는 그 고점을 그런 종목은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폭락하면 그때는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기사가 좋았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손절가는 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이미 그 빛보다 빠른 손절가도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 꿀단지의 경우에는 적어도 회사가 최대주주 지분 대비 손실을 본다. 여러분 천억대 회사가 있는데요. 최대주주 지분이 한 300억 갖고 있어요. 그리고 채권을 또한 200억 이상 했고 또 뭔가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그 회사가 자 출자를 했습니다. 탑업인 출자 및 주식 담보도. 아, 이 회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왜? 이 채권도 공무원 아니에요. 자, 3호로 지인에게 제3자 아는 사람에게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도 못하고 그러면 자 여기에 하지만 이런 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약점을 보지 않으면 도망을 가겠구나. 근데 여러분 최대주주가 천억 중에 300억 이상이 있는데 못하러 이렇게 또 복잡하게 자 이건 이 회사가 뭐 임상을 하던 실험을 하던 뭔가가 있기 때문에요.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를 굳이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금 형성 과정만 보면 주가는 채권의 자, 이자식이나 기간 수익률의 마지막 산정이나 자, 그 구간의 전환권이던 신주인수권 행사던 또 이익 참가권이던 교환권이던 그 시기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교환권은 조금 크게 느리지만 폭발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있는 게요. 빗썸을 직접 보유한 단일 최대 주주지만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과 주가 흐름이 지속적으로 비슷. 우리 뭔가 앞에도 두나무, 여기도 두나무죠? 우리 성플 중에서도, 아니, 꿀나무, 꿀단지 종목 중에서도 여러분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 저런 경우에 어떤 지분을. 그래서 보면 거미줄처럼 여러분이 꿀단지 종목을 보면, 얘 지분이 저기가 있고, 얘가 여기서 또 자회사가 들어있고, 이렇게 조금씩 지분을 연결해 있구나. 그 과정 속에서 보고 있다가 날짜가 되면 그때부터 자,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요. 바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비덴트의 차트. 12월 1일이니까 1일이 요만큼 떨어진 것만 봐도 자, 이거 일봉이에요. 일봉이죠? 자, 양운의 매물대가 다가옵니다. 양운의 매물대가 일목에서 양운의 매물대가 다가오는데 엄청나게 막 두려운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전환선, 검정색 선이 하늘색 선을 올라가지 이게 골든 크로스가 됐어요. 지금 데드 크로스지만 일봉에 저 정도는 빨리 움직여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두나무 지분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자회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이 윈도우 드레싱, 즉 기관이나 외국인이 배당을 위해서 배당주를 위해서 자 저가의 대형주를 사들일 때요. 배당을 주는 애들을 그러다 보니 주가는 자 점점 더 떨어져 주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있는 돈으로 내가 만 원에 사갖고 그냥 만 원부터 또 거꾸로 막 이게 아니라 공매를 치기 시작을 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도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60일 저 사람들은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 기관이 없다고 보셔야지 돼요. 또저 시기에 선물은 오르다가 숏을 치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쳐서 싼 가격에 해서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속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시총이 큰 애들은 안 돼요.
시총이 작은 종목을 악착같이 독하게 지분이 형성된 걸 이루어지면 이거 위험 자산이고 사자마자 튀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봐도 회사가 청산 가치가 없고 빚보다 막 현금이 적어서 저리 휘청 이게 아닌 이상은 버틸 때는 버텨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 자, 이슈 첫 번째는 여기까지 자, 마감을 했고, 자, 한 번씩 저희 큰 그림 디테일님,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SS님, 안녕하세요. 저희 다 단발머리. 그리고 저희 프리님, 자, 젊은. 자, 저희 프리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자, 우리 슬라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눈이 반짝반짝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바세리님. 자, 바세리님은, 자, 제가 뵈서 알아요. 큰 그림 디테일님도 직접 뵙고, 바세리님도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티파니님, 안녕하세요. 자, 더 오래, 여기 빨리빨리 이렇게 화면이 나오나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 별이름님, 안녕하세요. 별이름님, 오늘 머리가 이렇게 길게 푸른 게 지금 보이네요. 그동안에는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쵸? 그리고 키케벨린저님, 저희 키케벨린저님도 상당히 이제, 자, 선배분이, 선배 팬분이 되셨습니다. 저희 세이지네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저희 돌친구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뽀얀 리트리버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필수 성풀님. 자, 안녕하세요. 필수 성풀님. 아, 너무 재밌어요. 좀 어떻게, 그쵸? 자, 너무 재밌습니다. 어머, 어, 그쵸?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나 뵙습니다. 참, 여전히 겁은 많지만요. 예전에 그 세상 살면서의 겁이라기보다는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풀은 더더욱, 꿀단지는 더더욱 성공을 풀이하기 위한 꿀단지예요. 자, 가지고 있다가 늦게야, 아이고, 나 다 팔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손절가를 잡지 않습니다. 주식이 바로 올라가면 우리가 집을 왜 사겠어요? 잠깐, 자, 텐트 치고 있다가 그 돈으로 주식해서 수익 보고 다시 따답을 굴리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십시오. 분산 투자 반드시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인데요. 러시아발 가스 공급 제한으로 가스 관련주가 강세. 유럽의 가스 딱 겨울인데 끊었죠. 러시아는 저래요. 여러분 또 아시나요? 러시아가 산유국, 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러시아입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은 금을 수시로 사고 있어요. 금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정말 러시아나 중국이 시장에 금을 내놔야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값은 당분간은 또다시 오른다고 하죠. 자, 근데 거기다가 유럽에, 자, 저렇게 했어요. 러시아 뭐,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의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향하는, 자, 야말 유럽 가스관이 중단된 것이 천연가스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그런 의심이 가요. 올 1월에 왜 유가가 저렇게 떨어졌을까? 자, 그렇죠? 유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우리 서부산 텍사스유는 다른 데보다 어떻게 마진 비용이 높습니다. 아주 높, 더 깊숙이 알래스카 광구에서 하다 보니까. 근데 몇 군데 타격은 받았겠죠? 바로 러시아나 제1의 산유국 사우디는 타격을. 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WTI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생산량도 엄청 많지 않은데다가 그만큼 국권이 자금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 치밀한 계획적인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대립구도 심화 등으로 러시아의 대유럽 공급 제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가 막힐 거예요. 가스관을 막았기 때문에. 유럽은 이미 풍력 발전 규모 감소와 풍력이요. 해상 풍력이 있고, 자, 뭐, 근데 엄청 시끄러우니까 해상. 자, 근데 정말 얻어내는 전력에 비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 그래요. 우리 태양광도 그랬잖아요. 여기에 일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 생산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도의적으로 좀 보았을 때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죠. 당연한 거죠. 겨울인데 노렸던 거예요. 겨울을. 그래서, 자, 겨울을 노렸듯이 보셨죠? 바로
채권이 하는 게 저거예요. 그때까지 피가 말리게 오리를 해요. 분산을 해야지 돼요. 하지만 최대한 이제는 그 리픽싱 조종각을 보고 들어갈 거예요. 자, 절대로 잠깐. 하지만 정말 독한 최대주주를 만나면 무기명자도, 최대주주가 모르는 무기명채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최대주주의 말을 듣지 않는 무기명채권 다 각서 쓰고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경영권 방어니까 오히려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대성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에너지 내일 상한가 플러스 12월 말 2만 안차. 자, 원래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면 안 가지만 또 간다, 간다,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쓰실 바에 조금 더 쓰시고, 자, 간다, 간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데요. 우리 미래 몰라요. 미래 모르는데, 아, 이거 안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미래 모르는데, 이미 운칠 기삼인데, 7을 갖다가 안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안 망하면 억울하잖아요. 맨날 망할 거라고 불안해하다가. 하지만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우리는 그만큼 기운을 쏟아붓고 망했을 때는 그때 충격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안 망한다 그러고 돈을 펑펑 쓰는 건 아닐 테고. 하지만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자, 긍정적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또 가장 긍정적인 건 살짝 겨울에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생각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확실하네. 확실할 거예요. 그리고 기관이 미쳤네. 기관은 항상 저랬습니다. 우리를 위한 건 어떠한 상품도 없습니다. ETF나 그런 것도 뭐 은행들이 떼로 몰려온다고 뭐 저를 떼로 몰려오겠습니까? 그럼 반박을 하겠죠. 자, 나이가 드니까 제가 이런 종류는 무서울 게 없다 그랬잖아요. 금리는 올라간다고, 시장 금리는 바로 기준 금리죠. 대출 금리는 올려놨는데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런 데서 채권 관련된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 상품을 소개를 한다. 제가 말한 이런 게 아닌 채권 수익률에 따라서, 그럼 이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채권은 가격이 떨어져야지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지금은 테이퍼링 중이기 때문에 10년물 채권도 물가지수도 빠지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내년에 우리가 대놓고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금리가 올라간 게 테이퍼링을 해서 좀 낮춰주지 않고 막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더 짧은 채권을, 더 짧은 채권을 발행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단기적 채권을 발행을 해서 긴 장기채를 막던지 해서, 자, 이렇게 되면 금리가 급등락을 하게 됩니다. 저금리로, 저금리나, 자, 아니면 좀 돈이 많은 이런 엄청난 선진국에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 중입니다. 테이퍼링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얘기를 해도 원금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럼 이자 보장이 아닙니다. 이거 원금 맞죠? 녹음을 딱 해야지 돼요. 원금 맞죠? 이렇게. 저는 진짜 이런 마음으로는 여러분이 독하게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내지 않다, 누구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이게 아닌 이상은 은행이 정답입니다. 5천만 원씩. 자, 5천만 원씩. 뭐, 하지만 우리 든든한 은행들은 괜찮으니까, 자, 이자 빼고 4,700.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자, 또 하나. 이제 보면 대성에너지입니다. 바로 대성에너지.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져 21일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대구시 전역과 대구 인접 지역인 경산시와 발성군 지역에서는 독점 공급을 진행하고 있어 타사와의 경쟁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발 에너지 공급 부족돼 상승했던 가격 고려하면 향후 상승이 더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차트 분석을 한번 볼까요? 대성에너지에는 조금 상관이 있는, 하지만 차트 요거는 지금 딱 보시면 10월 달이 13,600원으로 나와 있죠? 제가 얘는 주봉을 갖고 왔어요. 자, 올랐다 떨어졌다 뭐 이걸 보려고가 아니라, 많이 올랐다도 아니라, 자, 아무리 이렇게 떨어져도 매물대는 밑에서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안착을. 그러면 바로 여기서 올라가지 여부는 그냥 차트로만 본다 그러면 차트에서 급하게 떨어지면서 검정색 선이 하늘색 선을 밑으로. 자, 물론 채권은 틱이나 이런 차트를 철저히 봅니다. 그건 누구가 보는 것보다도 더. 자, 그랬을 경우에 보면 살짝 작은 캔들이 주봉도 이렇게 숨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숨어서. 여기서 폭등을 했다? 그럼 이제 폭 꺼져버려요. 좋지 않다? 그러면 숨어서 매물을 정말로 소화를 해서 다가오는 이 양운의 매물대에 점점 진입을,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성 에너지 주봉을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차트로만 산 종목이 있는데 뒤죽박죽이다. 하지만 지금의 테마는 조금 똑똑해지긴 했습니다. 자, 나쁘다고는 그냥 어떤 테마, 남북 테마, 무슨 대선 테마, 무슨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럴 경우에도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확실히, 아니, 회사의 재무제표와 현금 돌아가는 걸 보지 않으면 뭘로 보겠어요? 학연? 지연? 그런 걸로 보면 올랐다 떨어지고 빛보다 빠른 손절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헷갈리실 때도 이런 경우에도 샵 3772에 구미영 그리고 밑에 QR코드 저쪽에 나오잖아요. 딱 사진기를 갖다 대시면 자 됩니다. 자 누가 3772? 아이고 아니에요. 편히 계십시오. 자 너무 힘들게 팔이 아프실까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자이 종목을 해 드릴 거예요. 다음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GSE가 있는데 아이고 3771 들었다가 내리셨어요. 그래서 한번 댓글 한번 볼게요. 자, 종목별 순위 선순환 굿입니다. 하지만 좀더 최근 장세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많이 오르지도 않고 이런 구간이죠. 28일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28일 위에 안 오르면요. 아, 채권의 날짜가 다 있는데요. 꿀 종목도 안정적으로. 자, 그리고 자, 위험한 주식 시장에서 성풀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자, 우리가 매번 멈춰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자, 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금 제가 100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항상 자, 70점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1점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자, 휴일이나 연휴가 지나면 조금 더. 그래서 머릿속에는 항상 제가 이렇게 잠깐 엎드려 있다가도 아이고, 아이고, 일어나는 게, 자, 채권이랑 열고 사무실 가서 다 체크해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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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를, 자, 월요일 아침이 되면 무조건 한번 모든 컴퓨터를 꺼놔요. 주말 사이에 제가 끈 일이 없거든요. 켜놔야지 그거 키려고 그러면 여러 대가 컴퓨터고 그렇지만 안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끄지 않는데 혹시라도 장중에 다운이 될까봐 싹다 한번 껐다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9시, 10시면 졸고 아침에 일찍 4시, 5시면 눈을 뜨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워낙 초저녁잠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컴퓨터를 껐다 켜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자, 주말 사이에 별로 차트나 채권을 못 봤다 그러면 좀 서글퍼요. 아유, 컴퓨터가 좀 미안하지만 주말 사이에 시컷 보고서 월요일 날 아침에 컴퓨터를 한번 전부 다 점검을 해서 모니터도 여러 개가 있지만 컴퓨터를 다끌 때. 그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꿀 종목을 사더라도 결론은 하나예요. 분산 투자의 예약매도. 자, 댓글 한번 또 보면요. 손절은 1도 없고 성불 종목은 목표가는 반드시 터치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 자, 당연히 작년부터 손절은 없었지만 올해 사갖고 마이너스여서 아직 손절이 없는 게 아니라 못판건 당연히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성불 종목 정확하게 목표가를 터치하는데 늘 기대가 됩니다. 목표가를 터치합니다. 하지만 아직 목표가를 터치 못한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도 두근두근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청산 가치는 철저히 체크를 했습니다. 자, 분산 투자, 그렇죠? 자, 보시고 가져가신다. 그러면, 자, 성풀은 바로 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GSE 보이겠는데요. 자, GSE 에너지 공급 대란으로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되자 21일 대비 12% 상승. 러시아는 좀 그래요. 그리고 하물며 겨울에 세상에 동화절기 계절 간 수요 격차를 꾸준히 개선해 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이 높게 평가됩니다. 자, 거기다 단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 15.4% 증가. 전기 대비 자, LNG 매출이 8% 증가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잘 몰라요. 차트만 본다고 또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채권은 딱 눈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딱 봐도 주봉입니다. 그죠? 주봉. 근데 윗꼬리를 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들이, 근데 차트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대가 나오고 나서 바로 올라가면, 일봉도 시초가 꺾일 때 일부분씩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얘가 다가오는 양운의 매물대가 펼쳐지거든요. 자, 삼각형으로 보통 제가 차트를 채권 쪽으로 한번 볼까요? 가장 자,
유명한 차트가요. 삼각형이에요. 고점을 찍고 떨어져서 저점은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이렇게 가는 타입. 이렇게 가는 타입이 가장. 근데 얘는 다가오는 매물대가 이렇게. 근데 이것만 보고 한다?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뭔 기법, 뭔 기법. 아니, 회사에 내 돈을 맡기면 내 무슨 기법이요? 안 되겠죠? 그런 기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매물은 함축이 될 수 있으니 이대로 가면 천만 원 갖고 못 올려요. 이 종목을 천만 원 갖고 진짜 올릴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냥 천억 갖고 그러면 천억 갖고 올릴 수 있는 종목이 5천억이 들어요. 그럴 바엔 떨구고 자, 한 500억 갖고 올릴 수 있게 개인 투자들 다 바로 우리가 자 애물단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회사의 자금 내역은 철저히 살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슈 두 번째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이 좀 아침에 좀 움직임이 더디길래 괜찮겠다 했더니 조금 움직였지만 자, 우린 쉽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어떡해요? 못 잡으면 말아버리십시오. 얘 아니면 무슨 큰일? 자, 올랐다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가지고. 그래서 꿀 종목이잖아요. 중요한 건 튀었어요. 튀었지만 자, 어느 정도의 선은 살짝 자, 금요일날 또 떨어져서 여러분이 토요일날 볼 땐 얘 뭐야 올라갔다 금요일날 갔다가 떨어졌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도 저 누군가한테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 그리고 팬분들께 종목을 자, 이렇게 보여드릴 때는 물론 팬분들이 먼저 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 팬들이 사갖고 매도를 했다. 자, 한 분씩 밑에서부터 이제 원금을 하겠지만 뽀얀 리트리버님이, 바세리님이, 슬라이님이, 저기 필수성풀님이, 필수성풀님은 뭐라 배트맨, 그리고 세진애님이, 그리고 경제적풀이님이, 모카님이, 티파니님, 그리고 키케벨린저님이, 저희 SS님이, 큰그림디테일님이, 돌칠구님이, 그리고 별이르님이 사서 우리 다 알아요. 우리 그만큼 주가를 올리고 떨어뜨릴 재력이 안 됩니다. 자, 찬성하신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 재력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사서. 그렇죠? 우리 지금 나온 꿀 종목을 먼저 우리가 금요일날 사서 요 목요일날 녹화하고 토요일날 그 재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 여러 가지로 오늘 대안은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가격이 적거나 가격이 많거나 여러분들은 주식을 살 때 제가 언뜻 보니까 워낙 채권은 나중에 한번 채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보여줄 거예요. SK텔레콤도 그 채권이 있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한 채권이 얼마가 가장 작은 금액인지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씩 보여드릴 거예요. 자, 물론 그 채권을 갖다가 쪼개서 파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 하나를 그러니까 모여서 이렇게 돈을 받아서 하지만 자 그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자 금액이 크나 작으나 움직이는 퍼센트는 100만 원 들어갖고 5% 버나 자 100만 원 들어가서 5% 버는데 3천 원짜리를 사서 5%를 버나 그러면 6만 원짜리를 들어가서 똑같아요. 단지 짜투리는 남겠죠. 6만 4천 원이 남고 이건 3천 원이면 2,900 원 정도가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짜투리가 그 차이는 있지만 작은 금액들이 좀 튀었다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어도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나올 때는 목표 금액이 더 높은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오후에 장이 끝나고 녹화를 하고 금요일 쉬고 토요일 날 방송을 듣고 월요일 사니 안 사실 수도 있고요. 근데 막바로 그냥 가격 불문 불단지는 오른다. 지금 제시한 가격과 틀려도 이건 아니라고 보여요. 자, 그래서 금요일을 또 저는 타임머신을 타지 않나. 타임머신 타면 자,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짠. 자, 타임머신 타면 타임머신 타고 딴 데 놀러 다니고 있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타임머신 타고 그죠? 무슨 로또를 샀겠거나 좀 근데 자, 로또 사러는 안 갈 것 같아요. 귀찮아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종목을 보실 때 지금 제시한 가격에서 많이 벗어나 있을 때는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얼른 후딱 팔고 그 가격에 다시 잡아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이제부터 여러분이 종목이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꿀 종목이 이럴 때는 샵 3772의 구미영 그리고 자, QR코드에 딱 카메라를 갖다 대시고 찍으시면 링크로 오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그냥 이거 자동으로 어떻게 되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해요. 짠. 그냥 샵 37G의 구명 그리고 QR코드 이렇게 자 본분을 다 해야 되니까 자 이제 꿀 종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꿀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금주의 꿀단지 종목 첫 번째 현금이 빚보다 5.74배 많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는 사실 종목들이 움직이기가 조금 힘든 구간이긴 해요. 윈도우 드레싱 하지만 자, 이후에랑 최대한 빠른 걸로 요즘 골라가서 빠른 거로 보면 예전에는 안 빠른 걸로 아니요 최대한 좀 수익이 빨리 목표가가 높은 애가 아니라 꿀단지에서 목표가를 터치하기에는 빠른 걸로 다 골랐는데요 금융비용 부담률 그리고 부담 비율이 엄청 많은 회사들 있죠 인수합병전이나 어떤 지분을 사들일 때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도 체크는 해야지 돼요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선 제약바이오나 연구개발 이런 게 들어가거나 합병이나 제외하고선 금융비용 부담률이 너무 높을 때는 잘 찾. 체크해 보셔야 돼요. 5 미만 정도도 보셔야 되겠지만, 자, 유보율 164점. 보면 현금이 빚보다 당연히 5.74배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지만, 저 정도 많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자,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올해 1, 4분기, 작년? 자, 4, 4분기 때 쏟아부었는데 살짝 플러스가 났어요. 정말 작은 회사예요. 이것도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은 회사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1, 4분기에 적자가 날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감은 다 잡고 있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더 많이 쏟아부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회사는 덤비기 시작해요. 자, 어디? 꿀단지. 자, 누구누구 왜 3인이요? 28.72. 시총의 거의 30%에 육박한 이런 경우에는 안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자 제가 그래서 기말 인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스닥 회사들이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근데 20년도 12월에요. 자 합산을 해서 보시면 12월에 여기 보이시죠? 57분, 올 3월에 61분, 또올 6월에 64분, 올 9월에 66분 이렇게 조그만 회사가 자 9분이나 늘렸어요. 9분이나. 근데 기간제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런 평균 근속 연수는 2.5로 낮아요. 낮지만 어찌됐건 인원수가 늘어났고 여기에 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있습니다. 올 11월 22일 의무 발생일 작성 기준은 11월 23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면 발행회사의 관계 최대 주주 보유 주식 등의 비율 30.53. 이번 보고서도 30.53. 변경이 없죠? 그 이유는 바로 주식 계약, 체결 및 주식 등의 수및 비율. 자, 담보를 변경을 하지 않았다. 그대로. 담보를 변경을 하지 않았다. 담보는 유지가. 주식 담보로요. 주식 담보로 맡겼는데요. 자, 이만큼. 직전 보고서 주식 중에. 자, 이렇게 해서 담보로 맡긴 게 있는데, 담보로 맡긴 회사가 빠져요. 자, 더 첨부해야 되겠죠? 여러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우리가 은행에. 집값이 막 하락해요. 근데 우리가 저 집값을 막 좌우할 수는 없지만, 입김을 우리가 쓸수 있다고요. 어떤. 최대주주니까 더 큰. 자, 근데 담보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예요. 담보가 무엇이 있간디? 거기다 보유 비율에 보유 주식 중에 담보 이 30.53. 좀 생각나는 게 없으실까요? 자, 30.53인데 직전 보고서에서 2.69예요. 우리 아까 최대 주주 비율 보셨죠? 그래서 30.53이 아닌 최대 주주는 바로 이 담보를 뺀 최대 주주 나오겠죠? 20점멸. 보이시죠? 2.69. 그러면 이게 저거밖에 안 되네. 28인데 3인이 자, 내 주식 다 줘갖고 했다가 경영권 방어가 하려고 그래도 더 사들일 돈도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는 더. 자, 그건 아니겠죠. 물론 이런 담보를 설정하기 전에 다 약정은 안전장치 해놓습니다. 그래서 요걸 뺀게 아까 최대주주 3인에 대한 담보라는 거예요. 보통 저 정도 가지고도. 하지만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저 담보를 잡은 데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저는 이런 차트를 정말 좋아는 안 해요. 차트를 보고 사는 건 아니지만 얘는 직전 보고서랑 이제 진행을. 물론 날짜가 길어지면 내년 6월 정도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위험 자산인데요. 하지만 각이 3개월입니다. 12월, 내년 3월, 6월, 6월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래서 전환선은 지금 파란색 밑에 있어요. 꼬꾸라져 있어요. 아시겠지만 근데도 얘를 들어갔던 이유는 저 담보 설정이 시작을 아이나 다를까 이렇게 해놓고선 했더니 움직여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이렇게 주봉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주봉도. 그래서 딱 원고를 넘기자마자 그리고 지나고 나서 아이고 시간이 좀 짧아서 자 바로 종목을 이제 공개를 빨리 오늘은 공개를 들어가겠습니다. 홀단지 종목은 홀단지 종목은 홀단지 종목은 3, 2, 1. 짠. CS예요. CS. CS라는 아까 담보 잘 보셔야 돼요. 담보 설정했는데 자, 그래서 최대 주주의 지분은 빠져 있습니다. 3,265원을 매수가로 했는데 튀었어요. 장중에 튄건 거의 3,590원까지 튀었습니다. 하지만 목표 금액은 높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튀고 나서는 횡보를 할수 있으니까 빠져도 여기서 아이고 무조건 잡고 보자가 아니라 올라가면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빠졌다가 지지가 될 때는 3,265원이나 전환선에 안착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중간에 올라갈 때 잡고 팔았다가 다시 밑에서 폭락할 때 그만큼 더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고점은 3,590원을 찍어버렸어요. 자, 요거 지켜보시고, 꿀단지. 자, 목표 금액. 이제 공개를 또 해야 되겠죠? 자, 1차 3,400원이었는데 오늘 찍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3,265원에 전환선이 살짝 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떨어졌다가 하면 전환선이 자, 올랐다 떨어졌어도 오른 만큼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전환선이 아주 엄청나게 바뀌진 않아요. 예컨대 이렇게 되면 많이 떨어져서 얘가 여기서 밀려서 3,100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이 전환선은 내일 지나면 또 올라가지고 그래서 거의 가격대는 3,250원에서 3,300원 선에 좌우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3,265원에 안착할 때까지는 떨어져도 사시면 안 되고 3,265원에 떨어지고 안착할 때 사야 되지만 그것도 모르고 샀다 그럼 버티십시오. 그래서 2차 꿀단지는 일단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비중 50%로 잡았습니다. 원래는 30% 팔고 나머지 팔고였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지만 무슨 여기서 힌트를 얻어요. 뭘로? 3,600원은 가겠구나라고 하지만 3,600원이 자, 내일 모레 가는 건 아니에요. 떨어졌다가 올라가도.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오늘 녹화를 하기 전에 원고를 들으면서 움직여 버렸으니까 그러면 3,650원 밑으로 떨어지면 올라갈 때 안착을 할때 3,260원에 사시고 떨어지지 못하고 올라갈 때는 가시오 그냥 해버리십시오. 이거 위험 자산인데 막 여기다가 그냥 덤벼서 사서 이 판에 그냥 그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2차 가격을 바로 샵 3772의 구미형 그리고 QR코드에 사진기를 딱 갖다 대시면 링크로 들어오시면요. 자, 2차 가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살짝 아침, 저기, 녹화를 들어가면서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중간에 온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온데 튀었지만, 목표 금액은 정확하게 3,600원에서 끝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냥 막 떼로 들어가야 되겠다, 더 높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만큼 주식이, 아니, 이렇게 점으로 가려면요. 점으로 가기 전에 떨어지고, 온갖 고통을 겪고 점으로 가시니까, 그 전까지. 근데 점으로 갔던 종목들이 막 폭락을 하진 않잖아요. 점으로 갔다 그러면 자, 음봉이 나올 때 팔아야죠. 시초가를 하락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이 종목은 약속했듯이 3,265원에서 자, 밀렸다가 안착을 할때 사시고 그냥 아, 나 헷갈려서 안 되겠다. 그러면 사지 마십시오. 하지만 3,265원 선에서는 전환선에 안착이 이루어지는지 그날 보려면요. 시초가를 방어하는지 시초가에 3,200원에 시작했다가 3,265원이 장중에 진행이 되면, 자, 그게 바로 시초가가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충분히 들어가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CS를
여러분들께 꿀단지 종목으로 넣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최대한 녹화니까 살짝 치출해도 되겠지만, 자, 어차피 생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송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자, 최대한 빨리 해서 이 저녁 시간에 빨리빨리 저희 팬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은 상관이 없고 저녁에 보는 녹화만 저녁에 보시겠죠? 재방송할 때. 그래서 빨리빨리 자, 방송을 자, 일단은 빨리 끝내봤습니다. 오늘 자, 꿀단지 종목 안 되겠으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꼭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